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죽지 않고. 구독자분께서 미꾸라지 깨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미꾸라지 깨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구독자분께서 미꾸라지 깨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꼬리 깨기, 뭐 허리 깨기, 등 깨기, 뭐 끼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좀 미꾸라지 깨는 방법은 항상 등깨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등깨기를 해서 했을 때가 등깨기를 해서 미꾸라지를 꼈을 때 가장 입지를 좀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미꾸라지 등깨기를 할 때는 미꾸라지가 최대한 오래 살아있도록 그 등깨기를 해야 되는데요. 등깨기 할 때 미꾸라지는 등뼈가 뼈가 손상되면 뼈가 찔리면 미꾸라지가 오래 살아있질 않아요. 그러면 장어낚시할 때 장어의 입질을 받아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미꾸라지가 오래 살아있을 때 장어의 입질을 받아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꾸라지는 최대한 등뼈를 건들지 않고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어를 잡았고 지금 오래전부터 미꾸라지를 등깨기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입질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미꾸라지 깨실 때는 미꾸라지가 상당히 미끄럽기 때문에 이 목장갑을 항상 끼고서 하시는 게 좋아요. 상당히 미끄러워요. 지금 제가 종이 위에 올려놔서 그런데 이 미꾸라지는 목장갑을 끼고 미꾸라지를 허리 쪽을 잡고 왼손으로 이 머리 부분을 잡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머리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이거 배가 저쪽 바깥 방향으로 가게 해서, 자, 머리를 잡고, 정중앙을 바늘을 끼다 보면 뼈를 건들 수가 있어서, 정중앙에서 살짝 벗어나서 옆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느러미 옆부분, 지느러미에서 한 뭐 빗겨나서 가죽을 살짝 찔릅니다. 이렇게 살짝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옆으로 살짝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하면 뼈가 찔릴 수 있어요. 그대로 끼면 이렇게 해서 옆으로 살짝 돌려요. 돌린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끼면 뼈를 미꾸라지 등뼈를 최대한 건들지 않고 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죽지 않고 오래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렇게 약간 이 위쪽으로 조금 올라와서 더 껴도 돼. 상관없고 더 껴도 좋아요. 머리 방향으로 가까울수록 입질이 왔을 때 좀 챔질을 했을 때 좀 훅이 제대로 되고 좀 후챔질이 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꼈을 때 딱 물속에서 오래 살아있어요. 등뼈를 안 찔렀을 때 물속에서 미꾸라지가 움직이면 그 장어가 이 파장이나 아마 이런 움직임을 아마 감지를 하고 와서 미꾸라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힘차게 입질을 해줄 겁니다. 자, 빨리 낚시 가야지. 야, 이 미꾸라지 보니까 빨리 낚시 가고 싶네요. 대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어들이 이렇게 머리 방향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끼어서 사용했을 때가 제 경험상으로는
입질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오래 살아있고 샘질 했을 때 후킹도 좀 잘 되는 편입니다. 바로 머리 방향, 머리 근처 쪽에 있기 때문에.